우리가 조금 그래도 어. 자 여러분들 명태균 거뭐 김영선 거뭐 구성열 거뭐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어. 근데 잘 들으세요. 어. 이 사건은요 융성열의 공천 개입이 됐냐 안 됐냐 이게 포인트거든. 어. 그런데 하루 지나고 나서. 갑자기 이준석 성상납으로 막 도배되고 있죠 그거를 보셔야 돼요 흐름을 김건희 특검법 뭐 한동훈 뭐 이런, 이런 것들은 그런 게 아니라 명태균의 문자네요 카카오톡 튀어나왔어 야 김영선은 뭐 하는 사람이야? 어 그냥 뭐 국회의원인가 보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윤석열이 공천에 개입을 했냐 안 했냐. 요게 핵심이었다고. 그거를 핀트가 나가게 뭐로 지금 맞춰지고 있? 이준서 성상납 요걸로 가는 거야. 근데 그게 보이거든. 이준서 성상납 쪽으로 가는 거야, 또. 뭘고 하는 거야. 그 그거를 누가 주도하냐? 제2의 명태균이 하는 거예요. 야, 예전에 김경수 드로킹 사건 있잖아. 그런 그런 게 드로킹이 하는 짓거리가 그와 같은 일들이 그런 사람이 딱한건 안에서 딱, 딱 하라겠냐? 다른 사람들도 다른 건으로 해서 많이 했겠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세력들이 명태균의 이 윤석열 김건희와 관련된있는 여러 가지 뭐 공천 개입의 핵심이라 난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준석한테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이준석한테 그러면은 내일 또 뉴스에서 이준석 성산나 뭐 어쩌저쩌고 고뭐 뭐하면서 또 되는 거야 그걸 노리는 거야 사실은 포인트가 뭐냐 윤석열을 탄핵을 할까 말까 이거라고. 제 여론전이 어디로 그러냐면요그 김건희 여사 아마 특검하자 뭐하자 그 씨알도 안 먹히죠. 어, 그거는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윤석열 쪽 조지는데 그때 쓰이는 거고 지금은 힘이 없어. 아무리 국회의원이 많아도 대통령의 재앙정 권력이기 때문에 저 재앙정 권력을 개별 속 내버려 두는 거는 이재명이 그 재앙정 권력을 먹겠다는 소리거든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윤석열이 이재명을 잡아요못 잡아요. 뭐 금요일 날난 무죄 나온다 봐. 어. 근 무죄 나오지 아무 상관없어. 어차피 이재명 감옥 가는데 감옥 갔다 온 이재명한테 누군가가 상대해야 되겠냐 안 돼. 이재명이 대통령 해 먹는데 언제 해 먹을까? 그거야. 어. 아마 통일 대통령 이재명 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는 그때 뭐 해야 되는데? 그때도 뭐 한동훈이 어떻다. 윤석열. 그런 애들이 있는 것 자체가 보수의 망신이라는 거야. 아니 지금 명태균 사건이 터졌어. 최순실이 김건이냐 최순실이 명태균이냐 김건이냐 명태균이냐 지금 요걸로 가고 있는데 여론이 거기서 은근슬쩍 새끼로아 명태균 사건을 이준석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거야. 누가 윤석열 쪽에 있는 언론들이 그리고 그거를 주도하고 있는 게 보수 유튜버라고 야. 보수 유튜버들 듣지 마세요. 힘 없어요. 대표적인 예 들어볼까? 실패된 거? 초저녁! 초저녁 보수 유튜버들 나와가지고 막 찍어주세요, 찍어주세요 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딴 사람이 됐잖아, 교육과. 똑같은 거야. 유튜버들 힘이 없어. 얘들 실체는요, 가짜입니다. <laughs> 내일 지구가 마구 하더라도, 없어진다 하더라도 유튜버할 사람들이야. 대통령이 해리스가 돼도 유튜브 하고요. 대통령 트럼프가 돼도 얘네들은 유튜브예요 내일 돼도 큰일 났어요 난리 났어요 뒤집어졌어요 맨날 이런 방송하고 끝이야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문재인 감옥 가야 됩니다 이지면 감옥 가야 됩니다 이거 끝이야 보수의 수능이 딱전응화로맞춰져있습니다 그런 방송을 왜 봐요 거기다가 돈 주면서 막 이게 애국이다 그런 시절은 끝났어 끝났다고 대한민국의 일반 대중들이 우리를 개무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엄마 아빠들이 막 방송 보잖아, 유튜브들 정치 유튜브들 애들이 그 얘기해.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보지 마. 사실 그 얘기가 맞거든. 어. 본다고 보지 마세요. 돈도 주지 말고 어? 거기다가 돈 빨간색 해가지고 그게 나라 망치는 거였어. 아들, 딸들이 그거 보지 말라고 얘네들다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 이유기예요 그거 그 말이 맞다니까 지금 뒤돌아서 보세요 10년 뒤에도 여러분들 후원 주세요 네, 너 뭐, 너 뭐, 뭐 가압류 당했어요 뭐, 저, 저, 다 거짓말이야 보지 마세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여기서 논평 끝